이런 난리 통에 법무부 장관은 신데렐라에게 왕자를 빼앗긴 계모의 딸처럼 검찰총장에게 심술을 부리다가 드디어 검찰총장 징계 요구와 직무 배제라는 초유의 직권 남용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법치와 정의를 상징하는 대한민국 법무부는 망나니가 칼춤 추는 난장판 나이트클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 정권의 진짜 적폐는 차곡차곡 쌓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적폐의 산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사상 최고의 재정 적자, 사상 최고의 부동산 세금 폭탄까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건국 이래 최악의 성적을 남기며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토록 대통령께서 만들고 싶다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실체입니다. 가정 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폭정 그리고 폭주가 바로 국민 잡아먹는 호랑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중요한 순간에는 늘 침묵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부동산 폭등 주역인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요구에도 침묵했고 경제를 망친 부총리를 바꾸라는 요구에는 부총리 스스로가 낸 사표도 이런 방구 없이 반려하고 국회에서 탄핵까지 발의됐던 법무부 장관의 경질 요구에도 아무 대답이 없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총살당하고 불태워진 엄중한 상황에서도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 전부였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땅에 떨어지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백척간두에 처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늘 침묵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침묵은 진중함의 상징이 아니라 비겁함의 상징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지 않으면서 BTS나 봉준호 감독 격려하는 자리에만 얼굴 내밀고 숟가락 얹는 수준의 대통령이라면 국정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불리하면 침묵하고 유리하면 광팔고 생색낼 땐 나서고 비판 앞엔 숨는 대통령 앞에서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한용운님의 시 님의 침묵에서 침묵은 절망 속에서도 회복과 치유와 희망을 불러오는 침묵이지만 대통령의 침묵은 갈등과 반목과 절망의 침묵일 뿐입니다. 지금 모든 난장판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며 가고 있는 대통령의 길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입니다. 국민들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팥쥐가 문제가 아니라 팥쥐의 엄마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책임도 팥쥐가 아니라 팥쥐의 엄마가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추 장관의 망동은 이 정권이 진짜 적폐 세력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일 저질러 놓고 숨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청와대 계신 것 맞습니까? 혹시 장기 외유 중인 것은 아닙니까? 친문표가 급해 오버하고 있는 당대표와 홍위병들 뒤에 숨지 마십시오. 추미애 김현미 장관 같은 행동대장들 뒤에 숨는 것도 이젠 지겹습니다. 국정 파탄의 몸통, 난장판 정치의 최종 주역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께 사과하고
이 모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태들에 대해 책임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